네가 미래에서 왔다? 여기 이 버튼을 눌렀더니 2008년으로 뚝 떨어졌다니까? 이게 2023년에서 가져온 내 시계라는 거잖아. 그치. 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타임머신이 된 건데? 옛날에 네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. 네가 죽고 나서 그런 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.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. 그리고 내 시계를 왜 미래에 네가 갖고 있고? 경매로 샀어. 300만 원에. 어? 내가 뭔데 이런 낡은 시계를 경매에 내놓고 그걸 누가 300이나 주고 써? 팬이었다고 했잖아. 무슨 팬? 너 이클립스라고 엄청 유명한 가수였어. 소나기 그 노래도 내가 그래서 아는. 그건 말할 수 없어. 왜? 시간이 멈추니까. 멈춰봐 그럼. 방금 멈췄었는데 넌 알 수 없지.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. 시간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? 그건 아니고 그 내가 하는 말 다 황당하고 안 믿기지. 어. 그럴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한 거야. 그래, 그렇다 치자. 이번에 뭘 바꾸려고 왔는데? 네가 그랬잖아, 이번에 꼭 바꾼다고. 바꾸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. 안 바꿀 거란 말을 잘못했겠지, 취해서. 안 바꾼다고? 여기서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미래, 또 누군가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잖아. 이번이 마지막이거든. 돌아가면 다시 못 와.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어. 그래서 나만 보면 그렇게 도망친 거야? 전에 내가 헷갈리게 해서 괜히 흔들어놔서 미안하다고 했었잖아. 그래서 이번엔 안 그러려고.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. 왜? 내가 또 네 맘 착각하고 고백이라도 할까 봐? 그것 때문이면 힘들게 짐 싸들고 도망갈 필요 없어. 나 휴학하고 미국 가. 뭐? 재활 다시 해보려고. 너 불편하지 않게 내가 떠나줄게. 그리고 마주쳐도 내가 먼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라. 아, 재활? 선재가 떠난다고? 아니 운 좋게 앞에 선수 하나가 갑자기 치수를 하는 바람에 바로 치료받을 수 있대.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예약을 했어. 뭘 이렇게 갑자기가. 대국민 오디션 슈퍼스타 K 스타 발굴을 위한 뜨거운 열기 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단 한 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폭격했나 봐. 여기도 티셔츠 받고 싶다. 근데 형 머린 가발이야? 엄청 리얼하다. 그럼 빡빡인데 어떻게 와? 방송 타면 평생 남을 텐데. 근데 선재는 언제 와? 어? 아 그게 곧 와. 어, 금방 올 거야. 동생아. 우리 과방에서 내 과제 좀 찾아서 교수님한테 내주라, 플리즈. 유 진상. 어? 여긴가? 선재 오늘 출국을 했나? 아, 공항 마중 갈 거 그랬나? 배웅이지, 새끼야. 그리고 7시 반 비행기라 1시간 뒤면 출국이야. 이미 늦었다.
잤네 진짜. 다행이다.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로 널. 시간 여행이고 뭐고 난 다 모르겠고,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건 하나도 안 중요해.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. 단 한순간도 없었어. 응, 없어. 거짓말해서 미안해. 근데 선재야, 나는 네 마음을 잃는 것보다 또다시 널 영영 잃을 게 더 두려워서 이렇게 비겁하게 밀어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. 선재야, 이 노래는 우리 붙잡다. 우리 선재 재밌려도 하자. 그럴까? 그 미국 방향이 어디지? 몰라, 아무데나 해. 선재야, 선재야 고맙다. 혹시 그 트럭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없니? 범인 행동 특성을 보면 현재 차량으로 도주 중일 가능성이 커서. 안 가. 아무데도. 왜? 봤어야지.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어떡해. 너 나 좋아하잖아. 다 알았어. 네가 왜 자꾸 날 밀어내는지. 다 알았다. 그래서 내가 너 붙잡으려고 왔어. 쓸데없이 질턴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. 임소리 자기 대신 널 지켜달란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. 2023년 1월 1일 밤 12시 한강다리. 꼭 기억해.
알았지? 왜 하필 그날인데? 꼭 그때 줘야 의미가 있는 선물이거든. 다시 흘러가는 시간. 이게 내 선물이야. 이 선물이 정말 미래의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?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.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. 선재야, 고마워. 살아있어줘서. 다시 흘러가는 시간.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? 지켜주고 싶으니까. 왜? 네가 날 왜 지켜? 나 내가 죽기라도 해? 너 나 살리러 온 거잖아. 2023년에 나 죽는 거지. 내가 혹시 너 때문에 죽나? 너 구하다가? 아니야, 그게 아니고 선재야. 나는 그 나는 내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,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.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. 상관없어.